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오늘은 메이슨 커리의 리추얼이라는 책을 다뤄보려 합니다. 책 읽는 수요일에서 출판되었고요. 2014년 1월에 출판일쇄에 발행되었습니다. 번역은 강주환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리추얼이란 단어는 의식, 절차, 의뢰와 같은 뜻이 있고요. 책의 추천사에서 덧붙여준 의미로는 무의미한 듯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예술가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적혀 있고요. 자연스럽게 작품론과 예술가들의 유별난 습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하루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겠죠. 더군다나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예술가의 하루를 보며 제 삶에 자극을 받거나 이 사람의 일상이 생각보다 단순했네라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 햇빛과 달빛에서 떠올린 영감과 즉흥적이고 규칙 없는 삶 등과 같이 비슷한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 예술가끼리 분류를 해놓은 챕터도 있고요. 영감이라는 지름과의 작별과 같이 작품론을 주로 다룬 챕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챕터마다 10명 이상의 예술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을 앞장부터 그대로 다 읽으신다면 굉장히 지루한 독서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고 관심이 가는 예술가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부분 다 읽었지만 지금 목차를 보면서 관심이 가는 사람을 5명 정도 추려보자면 카를 융과 데이비드 린치, 카를 마르크스, 아이작 아시모프, 우디 앨런을 뽑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뽑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이분들의 철학이나 사상 또는 작품을 들여다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화가나 미술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피카소나 처클로스, 앤디 워홀, 프랜시스 베이컨 등에 관심이 가실 것도 같고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무라카미 하루키, 필립 로스, 애거서 크리스티가 눈에 먼저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흥미롭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술가들의 얼굴이나 작품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파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책이 두꺼워지고 이미지에 따른 저작권료나 제작 원가가 상당히 늘어나서 텍스트를 위주로 구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지식이 방대한 독자분들이시라면 예술가의 이름과 거론되는 작품만 읽어도 손쉽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모르는 사람이나 작품은 직접 검색하면서 책을 읽곤 했었는데요. 이 작업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개요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에서 주목하게 된 부분을 몇 가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아침과 밤에 작업하는 것의 능률 또는 효율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소설 또는 학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란츠 카프카와 같이 가족이 모두 잠든
밤에야 글을 쓴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전업작가들은 아침에 집중적으로 글을 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가장 맑은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집중력 있게 문장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헤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첫 햇살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고요. 정오가 돼서 배가 고파지려 할 때쯤에 글을 마쳤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도 새벽 4시에 기상해서 5-6시간을 글을 쓰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수영이나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일까 아침에 집중적으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생 동안 많은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침형 작가 중에서 가장 의외였던 사람은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흔히 정돈되지 않는 작업실에서 자유롭게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베이컨이지만 오후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 술을 먹고 밤늦게까지 파티를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냈더라도 다음날 아침 햇살에 일어나 정오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베이컨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고 술 또는 마약을 하면서 몽환적인 상태에서 그려야지 그 특유의 화풍을 그려낼 수 있을 것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규칙적인 삶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보내는 하루는 굉장히 단조롭고 명확한 것은 맞긴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칸트는 추상적이지도 무색무취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고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험적인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그의 건강 때문이라고 하네요. 선천적으로 골격 기형이 있었고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작아서 심장과 폐를 압박한 까닭에 체질적으로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의 대부분을 그의 고향 쾨니스베르크에서 보낸 것이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잔의 차를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웠으며 오전 강의를 나가기 전까지 수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1시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는 점심을 먹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후 3시에 산책을 나갔다고 하네요. 외면적으로 칸트와 베이컨은 서로 완벽히 다른 성질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한 부분은 예술가의 흡연이었습니다. 많은 소설가들이 애연가였고 창작활동에 집중하는 것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흡연이 창작활동에 주는 이점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흡연을 하면서도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살았는가가 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을 살펴보니 조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화가 발티스 같은 경우에는 12살부터 그림을 시작했는데 항상 담배를 물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92살까지 왕성히 작품 활동을 하시고 돌아가셨네요. 소설가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골초였는데 75살까지 사셨습니다. 화가 빌럼 데 쿠닝 같은 경우에도 애원가였고 93살까지 삶을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가군 중에서도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는 소설가가 수명이 가장 짧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화가나 미술 작가들은 몸을 쓰는 경우가 제법 많다 보니까 이 작은 차이가 꽤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흡연을 하고 끊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술가들의 건강은 타고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사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재미가 있어야지 즐겁고 즐거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책에서 언급된 많은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로부터 의미가 부여되었겠죠. 이 지점이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의 신체는 정신이 지배합니다. 정신이 죽은 신체는 하나의 몸뚱어리에 불과하다고 니체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아무리 신체에 안 좋다는 음식이나 담배, 술을 하더라도 정신이 즐겁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몇 배로 덜 해로운 것으로 저는 보이네요.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소설가들의 습관인데요. 초고를 쓸 때 연필로 쓰고 고쳤을 때는 타이핑 기계를 이용한다는 부분입니다. 헤밍웨이와 펠럼 그랜빌 우드하우스 편에서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저도 소설을 쓸 때는 아날로그하게 종이 위에 펜으로 적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 종이와 펜의 장점은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글을 적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조금 막힐 때는 글 쓰는 장소를 전환하다 보면 흐름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창작자가 작업실에서 벗어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글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초고 단계에서는 최대한 다양하게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최대한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적어놓고서 집에 들어와서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두 작가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반과 이전의 예술가들은 초고를 타이핑 기계로 바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타이핑 기계는 바로바로 잉크가 종이에 묻으니까 수정과 삭제가 안 되었겠죠. 따라서 연필이나 펜으로 최대한 글을 쓰고 완벽하게 수정한 다음에 타이핑 기계로 글을 써 내려갔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물론 고전 영화에서 작가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호텔이나 모텔에서 파이프 담배를 입술에 물고 타이핑 기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작가 주변 침대와 바닥에는 구겨지거나 버려진 종이가 한가득 쌓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작가들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작가들이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종이와 잉크값이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몰라도 예전에는 제법 비싸지 않았을까요? 이 외에도 이 책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하루를 엿볼 수 있는데요. 책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겠고요.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과 다짐이 흐트러지신 분들도 제법 계실 텐데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즐겁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